안녕하세요. 쿡인스토리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네요. 집에 김치가 떨어져 가서 마트 갔더니 아직 배추나 무보다는 열무가 가장 싱싱하더라고요. 오늘은 엄마표 열무김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열무, 천일염, 파, 마늘, 생강, 양파, 청양고추, 붉은고추,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새우젓, 액젓, 통깨, 미원, 뉴슈가, 밀가루와 물, 그리고 꽃소금을 준비해주세요. 열무부터 다듬어 볼까요? 뿌리와 잎 사이에 흙이 많이 끼어 있으니 그 부분을 꼼꼼히 제거해주세요. 너무 깊이 자르면 뿌리가 잘라지니 살짝살짝 제거해주세요. 뿌리가 너무 보잘것 없으면 잘라서 버리시고 표면을 긁어내고 다듬어 주세요. 상한 이파리도 모두 잘라서 버려주세요. 6cm 길이로 잘라줍니다. 다 다듬었으면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열무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니까 살짝살짝 씻어주세요. 흙이 많아서 세 차례 헹궈줬어요. 열무 양에 맞춰 물을 부어준 다음 천일염을 위에 뿌려주세요. 뒤적이지 말고 그대로 반나절 두시면 저절로 절여집니다. 다 절여졌으면 깨끗이 헹궈줍니다. 역시 너무 세게 씻지 마시고 가볍게 여러 번 헹궈내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마늘, 새우젓, 생강에 물을 약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파는 머리 부분을 십자로 쪼개주시고 5에서 6cm 길이로 잘라내주세요. 양파는 가늘게 썰어주시고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도 가늘게 썰어주세요. 재료들을 한 곳에 담고 갈아둔 양념과 액젓을 붓고 섞어주세요. 가는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색을 내준 다음 굵은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통깨와 미원, 뉴슈가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거의 다 완성됐어요. 풀만 넣으면 끝입니다. 김치통에 열무김치를 담고 하룻밤 숙성시켜줍니다. 이제 풀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500ml를 냄비에 붓고 여름 김치니까 밀가루를 사용해서 한 컵 넣고 골고루 풀어줍니다. 다 풀어준 다음 불을 켜주시고 중불에 끓여주세요. 쉽게 늘어붙으니 자주 바닥을 긁어가며 저어주세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계속 저으면서 남은 물을 붓고 섞어준 다음 식힙니다. 다 식은 풀을 열무김치에 부어준 다음 골고루 섞어줍니다. 맛을 보시면서 꽃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 냉장고에서 마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맛있는 열무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없죠. 열무냉면 한 그릇이면 더운 여름밤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모두들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